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유복과 갓녀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수양둘과 무교봉 한강주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 입히고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띠어서 에봇의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두빔을 넣고 그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간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간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그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혔죠. 띠를 띠우고 간을 씌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아멘. 네. 이거 다 드렸죠? 네, 하나씩 다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성막 깨나갈 때도 이렇게 좀 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서부터 7장을 향하여서 5대 제사 그리고 다시 더 그것을 세부사항을 넣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 얘기죠. 그리고 8장서부터는 이제 5대 제사를 드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위임식을 가진 거죠. 위임식을 가져서 5대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은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을 향하여서 옷을 입히는 것에 뭐 속옷 띠 겉옷 에봇 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요. 아론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론이 입는 이 옷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레위기 8장보다는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이제 21장, 22장에 나가죠. 23장 이제 나가리라 보는데 25장서부터 성막인 거죠. 성막. 그러면서 28장, 29장에 제사장 위임식이 나와요. 거기는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순서대로 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냥 여기서는 말씀 주신 대로만 해나가고요. 28장, 출애굽기 28장이나 29장을 통해서는 무슨 생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세히 해나가도록 하고 레위기에서는 그냥 주신 대로만 이렇게 해서 얼뜻 그렇게 알아가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지만 새로운 것이 있어서 반갑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건 너무 머리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펼쳐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니까 쉽지만은 않겠지만 또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더 은혜스러운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신약은 마태복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서를 통해서 은혜가 많이 쏟아지고요. 그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이 무엇인가를 갈라낸 것이 로마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리가 구약성경만 가지고 있었고 신약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왔잖아요. 그래서 로마 옥에 갇혀서 로마서를 율법과 복음을 향해서 사도벌이 싹 갈라내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고린도교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신약성경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이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의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런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옥에서 듣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으로 정리했던 사도 바울이 옥에서 서신서를 썼던 것이 로마서부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1장 몇 장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1장 하여튼 모든 성경의 1장은
로마서 1장 그러면 1장 안에 로마서 16장을 향해서 대표로 하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 다 뭐 계시록을 통해서 1장을 통해서 22장까지인가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 성경에 요약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좀 해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주신 대로만 해나가고 창세기 출애굽기 28장, 29장에 가서는 좀 자세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뭐냐면 하얀 옷을 속옷 베옷을 어저께 저번 주에 했죠. 속옷 베옷을 먼저 입어요. 속옷 베옷을 먼저 입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할 거죠. 두 번째 뭐예요? 겉옷을 그 위에다 걸치는 거죠. 도포 같은 거를 겉옷을 걸치고 세 번째 속옷을 입는 거예요. 겉옷 그다음에 에봇을 입는 거죠. 에봇 제사장의 옷 빨간 옷을 입는 거다. 옷은 전체적으로 하얀 거 속옷, 파란 거 겉옷. 그리고 세 번째 걸친 것이 뭐예요? 빨간수로 된 것이 에봇이다. 옷은 그렇게 걸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시 보세요. 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목욕시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론과 아들들 그리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또 아들들은 제사장들인데 그들을 물로 씻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율법을 대표로 해서 율법을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 것을 기억하고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셔서 씻기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물로 목욕했다, 씻김을 받았다. 그분이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에 대한 사역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성경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풀어드렸죠. 자, 그죠? 그리고 자 8장 7절 보세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이러면서 지난주까지 한 것이 뭐죠? 속옷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속옷은 가는 배실 가지고 속으로 속옷을 짰다 그렇게 얘기고 배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속옷은 흰색깔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흰색은 예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아론이 그런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거예요? 의롭고 거룩함으로 오실 거다 그 얘기죠. 그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구약에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래요? 속옷 하얀 옷이었으니까 하얀 옷은 거룩하고 의로움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이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의롭고 거룩함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는데 왜 의롭고 거룩함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지냐? 우리의 죄 가져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속옷 했어요. 그러면 띠 문제가 나와요. 이 띠 문제는 진리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에게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조금만 타치할게요. 에베소서 6장 14절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 우리 생활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는데 그 허리에 띠로 뭘가 띠로 띠래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많이 했으니까 그냥 쉽게 진리가 도대체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죠. 진리. 그러면 창세기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서 또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변해요.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도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해서 예, 우리가 이만한 은혜를 입고 가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잘 몰라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우린 삶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늘 부인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왜 에덴에서 선악과 주시고 우리들에게 떨어뜨렸냐. 예, 에덴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다 누리면서 살다가 떨어졌을 때에 에덴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죄를 인해서 수고와 땀이 오는 그 인생 속에서 뭐 그리웠겠어요. 에덴 그리워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그네 여정의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왜 떨어놓게 났어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지금은 눈 막히고 귀 막혀서 조금밖에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엄청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우는 작업을 그나마 이 땅에서나마도 희미하게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셔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냐. 아버지께로 가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죄인은 못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뭐예요? 띠다,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만 거룩하게. 그러면 진리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당시에는 구약성경만 있었을까? 구약성경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누구를 언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온 세상에 이방인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진리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 한 분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므로 그들에게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다시 보세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어디 있어서 어디에 거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와지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복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밑에 끝도 없이 있네 아니다. 졸래나 전하리나 졸래 그거는 그냥 이방인도 다 한다 그 얘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 붙잡고 있는 거죠.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한편의 강도도 한평생 강도짓 하다가 구원을 얻었던 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어디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내 안에 거하라가 뭐예요? 복음 붙잡으라 얘기죠. 복음으로 붙잡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복음으로서 우리들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함께하게. 근데 이 복음을 인해서 감사가 아니고 이 복음을 인해서 주님을 섬겨드린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서서 생활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사실은 이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매서. 그럼 반드시 붙어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붙어있어요? 복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로서 우리가 붙어있어야 되는데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내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열매 못 맺힌다. 그럼 열매 못 맺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올 거예요? 사단이 들어온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 안에 있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복음 모르면 복음 붙잡지 않아요. 어떻게 돼? 그리 아니라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띠라는 것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 대제사장이 띠를 가운데 딱 띄었던 것을 뭘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아론이 이 띠를 했다면 예수님도 이 띠를 가지고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띠가 뭐였어요?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 네, 진리로서 우리가 거룩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는 사역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복음 우리가 믿고 내 안에 들어옴으로, 양식 들어옴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믿음이 별 볼 일 없는데도 그것만큼은 당당하다고 얘기합니다. 당당하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내 모습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겉옷이에요. 겉옷. 띠는 너무 많이 있다. 겉옷을 입히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겉옷이 뭐라는 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그럼 이 파란색은 무슨 색이에요? 하늘의 색이에요. 하늘의 색. 그럼 대제사장이 입었던 이 겉옷은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파란 옷을 입었으면 하늘나라의 색깔이니까 하늘나라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때 하늘의 이 색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자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색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데 무엇 가지고? 사랑, 자비, 인애, 긍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고 여러분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뭔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럼 여기서 뭐 나와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 함께 죽은 거요, 함께 살아난 거다 얘기죠. 죄 문제 장사되어졌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도다. 아주 징그럽게 했어요. 로마서 6장.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 그리고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내가 의롭다는 것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자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나는 그냥 별로 조금밖에 죄를 안 졌는데 판남에 그런 소리를 한대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사건들은 구약의 창세기 속도 있었다. 그렇죠? 네, 대신 옷 입혀주는 사건. 자,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하와는 죽어야 되는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산자의 어미가 되어지리라. 그러면 하와가 산자의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왜 산자의 어미가 돼요? 산자는 하와같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 거예요? 대신 짐승이 죽고 그리고 그 짐승이 옷 벗어줘서 짐승 죽여서 가죽을 어떻게 해요?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다. 그 얘기죠? 그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3장 12절 얘기합니다. 겉옷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뭐 쉽죠. 이제는 다 여러분이 보면 밤은 뭐예요? 죽으리라 했던 율법이고 율법의 세례원의 딱 죽었고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대가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이제는 벗어야죠. 왜? 예수님 택한 백성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니까 우리는 어둠의 일, 율법 그늘 아래 있는 거 벗어버리고 이제 무엇을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서 우리가 뭘 입어요? 예, 군사들이 입는 그 갑옷. 그러니까 화살이 들어와도 죽지 않고 방패막이가 되어지는 옷을 입장이죠. 그럼 빛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복음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14절 봅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럼 뭔지 어디, 예수님 어디냐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내 것으로.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는 계시인 거죠, 계시. 계시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체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그거 보여주는 계시체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믿음으로 세우시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 이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럼 무슨 일을 도모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인하여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주기를 소원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복음으로, 세례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입음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님이 아니고 오직 자기 하나님의 뜻, 영원한 때 창세전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하신 대로 은혜대로 하시니,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자, 에베소서 2장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 공로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쏙 건져 놓으신 거거든요. 그 간 것 자체도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공로 없다니까. 근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구원 자체도 시작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거든요. 거저 주신 은혜거든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상급을 쌓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갔어요? 예?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갔냐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간 것 자체가 뭐예요? 주님의 공로로 갔어요. 여러분 공로 없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공로를 쌓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봐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의 옷은 흉패, 에봇, 에봇받침, 겉옷, 속옷, 띠, 관, 성패, 이렇게 일곱 가지로 구상이 되어졌고 많은 색상들이, 네 가지의 색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조금 더 나가면 뭐 금색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어디에서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대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아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구약 성경에서 뭐하고 있어요? 계시하고 있다, 언약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봐요. 레위기 8장 7절을 통하여서, 8장 7절을 통해서 또 뭐 볼까요? 에봇 봤죠? 에봇 봐야죠. 자, 그러면 에봇에서 빨간 거 보세요. 빨간 옷에서 이렇게 보면 가슴에 이게 사진으로 나왔는데, 저게 뭐 옥으로 되고 막 수정으로 되는데 사진에도 멋있더라고요. 나 그거 한번 목사에다 드릴게요. 여러분 더 잘 아실 텐데 출애굽기 28장 치시면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머 이 보석들이요, 그림에도 보면 어머 엄청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보기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2가지거든요. 가슴에다 요 흉패를 붙이는 거예요. 에봇에다 흉패를 붙여요. 에봇에서 이렇게 해서 12 보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에봇부터 합시다. 그것이 에봇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속옷 흰색 입고, 두 번째 겉옷 파란색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는다. 근데 붉은색으로 되어져 있죠. 붉은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요. 그냥 에봇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만 나갈게요. 다음에요. 그래서 에봇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나타내는 의복이다, 그렇게 보고요. 어깨에 보면 이렇게 띠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견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슴에 흉패, 이거를 붙이기 위해서 견대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어깨에 견대가 있죠. 견대 보셨죠? 예, 견대가 있어요. 견대. 에봇을 단단하게 매는 멜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봇을 단단하게 매는데 에봇의 가슴에 뭐가 있어요?
구약의 열두 지파 이스라엘 교회가 있는 거죠. 열두 지파를 단단히 매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단단히 매기는 그 멜빵을 견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견대는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단단하게 묶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능력과 섬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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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무엇으로 해요? 섬김의 역할. 구약의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향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받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견대는 우리 하나님의 택자를 향하여서 섬김으로 온대. 그러면 섬김 봉사로 오는데 대제사장 아론이 무엇으로 섬기는가? 이스라엘 백성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7월 10일 날 피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 용서를 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섬기는 건 뭐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실 것으로 우리를 섬기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빨라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원래 느린 사람인데. 자,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도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곳을 찾도록 다다다니지 않겠느냐. 즉 찾은 즉 즐거워서 어디로 메고 와요? 어깨로 메고. 그러면 이건 뭘 얘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다시 철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다. 그리고 어디로 메고 와요? 어깨로 메고 오더라. 그럼 대제사장이 견대를 향해서 어깨에 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디로 메고 와요? 어깨로 메고 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찾고 그리고 그 영혼을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견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견대. 그래서 견대를 메는 것을 능력이다, 섬김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은 왜예요?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28장인가요? 28장 넘나? 그래서 실험하잖아요. 실험하면서 어딜 쳐요? 한독뼈를 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졌잖아요. 사실은 그 천사가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둘이 싸우면 뭐 아무리 천사가 치겠어요, 여러분. 져주는 거죠. 져줘야, 당신이 져줘야 이긴 자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져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보다 못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왔다. 그 얘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꼭 견대의 역할이고 섬김의 역할이고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잃어버린 양 어깨에 들고 오면서 뭘 얘기해? 야, 아론이 대제사장이 어깨에 견대 있었지? 그게 나야 나. 아론이 견대 뭐 괜히 했더냐? 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거다.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왜? 아니 그냥 끌고 오면 되지. 해피는 그 무거운 걸 왜 어깨에 끌고 오느냐 말입니다. 자, 그건 뭐예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분이고 누구예요? 나야 나 그렇게 얘기하죠. 아론이고 나야. 아론이 어떻게 입었더냐? 견대 입었지 않더냐? 그거 나야 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래요? 아 그건 내게 봅시다. 자 했으니까 어깨를 벗게 멜 때 우리가 이제 해나갔거든요. 벗게를 멜 때 어디로 메고 가요? 어깨로 메요. 어깨로 메고 다니는 것이 있고요. 성막의 모든 기구를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여기 견대에다 견대 어깨에다 묶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것. 섬겨서 섬김을 어깨에 메는 것으로 온다. 그래서 메고 온다 그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다시 볼게요.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이사야 9장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그러면서 예수님이잖아요. 모사.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 사역을 할 것이거든요. 근데 한 아기
한 아들이에요.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봐요. 그 어깨에는 그리네. 어깨에는 몸에 떼어 정사를 메었고 나라의 일을 메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는 누구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로서 나타나고 섬김이고 능력이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디에 대? 그의 어깨에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 천국 열쇠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둘 것인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닫힐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집. 자, 사무엘하 7장 12절. 자,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이제 생명이 다해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가는데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서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럼 봐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서워서 다윗의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와요? 솔로몬. 아유 근데 망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가라짐으로 다 우상숭배해서 망했다 그 얘기죠? 그건 그림자라니까요. 땅의 것을 들어서 영의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이 육체의 것을 들어서 영. 그러면 다윗의 몸에서 날 자. 내가 내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경복해 하리라. 그러면 다윗이 낳는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케 되어지리라 그랬는데 망해버렸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얘기잖아요. 솔로몬은.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케 그림자라니까. 다윗을 통해서 누가네 솔로몬 나왔던 것처럼 솔로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솔로몬이 평화 그랬잖아요. 샬롬 평강 그랬죠.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평안이 올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 솔로몬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평안으로 평강으로 오시는 거죠. 어떻게 평안으로 평강으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러면 솔로몬이 뭐 했어요? 성전 지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을 때 죄사함을 풀어주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었죠. 그러면 솔로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를 덮어주는 일을 하셔서 우리가 평안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다시 보겠어요. 계시록 3장 7절. 빌라데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델교회에 나타나셔서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계시록 22장 다윗의 열쇠. 자, 계시록 22장 16절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어메,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래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 자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누가?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어깨 견대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어깨 견대. 그래서 어깨 한 마리의 양을 밀고 오는 거 법궤도 어깨로 밀 거고 성막의 모든 기구도 법궤도 예수 그리스도고 성막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어디로 밀 거예요? 어깨로. 그러면 어깨에 보니까 이 견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딱 묶어가지고 여기 어디에 요 가슴에다 딱 안고 품었다 얘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를 가슴속 깊이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당신 마음속에서 쑥 집어넣듯 어떻게 사랑으로 보이셨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려내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견대를 얘기하고 흉패를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깨, 견대 다 풀었습니다. 다시 봅니다. 에봇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가 있어요?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띠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안 나왔어요. 속옷을 입었을 때 속옷에 띠를 띠고요. 그리고 다시 뭐예요? 겉옷 입히고. 그 위에 또 못 입혀요? 에봇 입히고. 그리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데보다 또 띠를 띠고 있는 거죠. 속옷도 그리고 뭐죠? 에봇에 기묘하게 짠 에봇 위에도 띠를 띠었다 보이죠? 띠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봇의 몸을 메고 흉패를 붙이고 8절 보세요. 이제 8절 들어갑니다. 네, 이게 8장 8절. 그 다음에 뭐예요?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두빔을 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흉패가 뭐예요? 이렇게 버섯이 아니고 보석. 보석으로 된 12가지 보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흉패.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2가지의 보석을 얘기를 해요.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림으로도 나왔을 때도 그만큼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만큼 귀중한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열두 지파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을 어떻게 가슴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슴으로 안고 품어서 그들을 위해서 죽고 그들을 살리시는 사건으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슴에다 흉패를 붙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석 12가지 보석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을 안고 품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게 하셨다. 그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것은 로마서 8장 3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확신하는데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들의 권세자들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구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론의 가슴에 열두 지파 구약의 열두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가슴 안에서 이미 죽어버리고 다시 살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닿지 못한다. 그래서 사단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뭐 귀신 얘기를 해서 그래. 여러분 성경에 귀신 얘기가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얘기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육을 들어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성경에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죄 아래에 있는 자들 아프고 슬프고 귀신 들려있고 이것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냐면 뭐 성경에는 귀신 얘기가 별로 없는데 귀신 얘기 이렇게 많아요.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성경에 보는 간이 잘못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계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있어요? 그 다음에 흉패에다 뭐냐면 우림과 두빔을 넣었어요. 우림과 두빔 돌이라 그러기도 하고 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림이란 뜻이 뭐냐면은요 빛이다 그런 뜻이. 우림은 빛이다. 그리고 두빔은 온전함이다, 완전함이다. 근데 크기나 모양이나 재료 그런 것은 알려진 것이 없어요.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돌 같다 그리고 어떤 분은 보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흉패 속에다 우림과 두빔을 집어넣대요. 흉패 속에다 우림과 두빔을 집어넣대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을 때 이 에봇을 통하여서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주석에도 연결이 되어 있지가 드러내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요거다 이렇게 나타나고 저거다 이렇게 나타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두빔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쓰여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요걸까 저걸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오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딱 핀대요. 그래가지고 딱 눈에 들어온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거기 귀신이 들글들글하다 그런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면 권사님 어떡할 건데? 그때는 다시 한번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엉뚱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신구약 진리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다 주신 거니까 어디를 가든지 은혜예요. 조금 어려워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게 한 과정인 거예요. 괴로움이 와도 이것은 어떤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게 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야?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뒀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홍해 바다의 앞에서 그 얘기예요. 앞에서 가로막혀서 들어갈 수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도망갈 수가 없을 때 정말 철커덕 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했어요? 15장에 와서 할렐루야 송구를 치면서 그리더란 말입니다. 근데 3일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온데간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 나라 우리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그냥 잘난 척춤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하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서 이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여러분과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부모는 그 어린아이의 인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이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저쪽에서 옳은 길로 이끌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장년이 되어져서 건강하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도 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 땡이 참시새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육신의 세계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네. 잠시 잠깐이고 영혼의 세계를 향하여 이 땅의 세계를 어떻게 얘기하겠냐면서 그 세계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지금이 고달픈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시열이 오느냐. 난 정말 대단한 능력인 줄 알아. 난 집사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줬어도 그런 거 하나도 안 왔었어. 할마다 지치고 할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리고 뭐예요? 집사 생활을 했어. 집사 생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의 세계 속에서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면 어때요? 곤감이 없어지죠. 옛날에 미쳐서 날뛰었어. 여기저기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느라고요. 사방팔방 봉투해가지고 많은 배를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없어져도 이제는 은혜가 채워지고 갈급함이 채워지잖아요. 뭐가 들어왔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게. 자 그러면 이제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림과 두빔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니까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빛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온전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림과 두빔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우린과 두빔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를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림이 빛이고 두빔이 온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던 거죠. 그럼 대제사장 아론에게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오름과 하나님의 완전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함이고 완전함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빛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9장 5절 보세요. 2장 5절 안 쳤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사도 바울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번 붙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왜 그랬느냐. 골로새서 2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지식의 모든 말씀 그 보화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자연히 알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뜻 안에서 순종해 나가시면 돼요. 가르쳐주는데도 순종 안 하면 뭐 어떻게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레위기 8장 빨리 왔네요. 8장 9절. 자, 그러면요. 8장 8절에 흉패를 붙이는 거 해결했죠. 흉패에 우림과 두빔을 넣는 거 끝났어요. 자, 9절 봅니다. 그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모자 같은 거 씌웠죠. 어떤 모자보다 어떤 모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모자 씌웠죠. 모자를 씌웠는데 머리에 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 노란 거 붙였죠. 노란 거 붙이고 거기를 그것을 뭐래요? 거룩한 간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에 간을 씌웠다. 금패를 붙였다. 거룩한 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머리에 이렇게 머리에 두건을 썼던 것은 대제사장이 쓰고 왕이 쓰는 모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로 만들어졌어요? 하얀 배실로 만들어졌죠. 하얀 배실로. 그래서 머리에 관을 씌웠다 그 얘기는 머리에 관 하나님 앞에 머리를 감추었다. 머리를 감추고 뭐 썼어요? 모자를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모자 왜 쓰래요? 질서 세우는 거예요. 질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위에 있나이다 그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의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쓰냐고 정리합시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인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밑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 밑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뭐를 썼대요? 머리를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봅니다. 10절. 고린도전서 11장 10절. 이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위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뒀다.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로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쓰는 것은 내가 내 위에 나에게 남편이 있고 남편은 나의 머리입니다. 나의 위입니다. 나는 남편의 머리 그 권세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제사장 아론이 머리를 썼다 그 얘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썼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 그러면 예수님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거에 순종했다고 했죠?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뒤따라가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럼 누가 먼저인 거예요? 아버지고 다음이 예수다 그 얘기를 하죠. 7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 아니다. 복음 말이에요. 착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교훈은 내 것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도다. 그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 그래서 아버지 밑에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왔다 그 얘기죠. 아버지 뜻을 향하였어. 다시 봐요.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가 십자가에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압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는 건 한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인자가 십자가에서 올라간 후에 죽으신 후에 내가 그인 줄 압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뭐하라 하신다고요? 부활하심으로 그가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 거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보세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그래서 머리 왜 썼다고요?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는 거죠. 아버지 뜻을 위해서 순종한다 그 얘기죠. 자, 그것이 뭐예요? 관이다 그렇게. 근데 거기에 근데 금패 그렇게 써놨잖아요. 금패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죠. 신성.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일반인하고는 달랐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구별시켜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금패다 그렇게 얘기해요. 금패.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이단이 깨워있어야 돼. 재림의 사건이 멀지 않아서. 아니 뭘 깨워서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랬는데 교회에서 오면 한마디만 알아도 우리가 안당하는데 너무 말씀에 갈급증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신천지 같은 데 빠지고 신천지 같은 말을 여기서 해주나요? 안 해주잖아요. 기겁하는 거에 얼마나 삼삼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놀래요. 히브리서 13장 8절 금패에 대해서 금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럼 금패를 들렀던 것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금패를 들렀는데 금패가 뭘해요? 영원성.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영원하시고 불변하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다 또 뭐 썼어요? 거룩한 관이다. 거기다 뭐 썼대요? 거룩한 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관, 구별된 관 그래. 구별된 관은 뭐라 그랬어요? 머리에 쓴 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밑에 있는 자다. 그 얘기죠. 그러면 거룩한 관이다. 성결이 보증이 되어졌다. 그럼 대제사장은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면서 거룩이 구별되어졌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 죄 없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죄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을 죄 알지도 못한다. 그죠? 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아서 우리를 알고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의롭게 되시게 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분은 죄가 없으심을 얘기하고 거룩한 관 그래서 죄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도 틀린 것이 없죠. 그렇죠? 하나도 틀린 것이 이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역을 다 하실 거예요. 네? 관, 금패, 견대, 흉패, 속옷 이 사역을 다 하시므로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우리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잖아요. 이 사역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다 이루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거기까지 해야 돼요. 네, 거기까지 그렇게 해놓고 10절서부터 관유에 대한 사건은 조금 더 풀어나가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유는 다음 주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